스파르타 최대성. 가장 애정하는 게스트와 함께하는 최파타 최초대석. 오늘은요, 꽃가루처럼 간지러운 설렘과 터지는 폭죽처럼 마음을 들뜨게 만드는 힐링 로코 드라마 어쩌다 전원일기의 싱그러운 세 배우 박수영, 추영우, 백성철 씨와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야, 그야말로 선남선녀네. 아, 너무 예쁘네요. 아, 네. 우리 뭐 수영이 조이는 네. 레드벨벳 때 네, 한번 왔었어요. 왔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렇게 박수영 씨로 만나는 건 처음이에요. 네, 배우로는 이렇게 처음 와서 감회가 새롭네요. 예, 아, 나도 기분이 다른데요. 네. 예. 그리고 우리 추영우 씨, 백성철 씨는 오늘 처음이고. 네, 예. 맞습니다. 추영우 씨는 좀 긴장돼요? 아. 전 네. 이런 거에 되게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아, 그래요? 괜찮아요. 편안하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일 긴장 많이 하는 추영우 씨부터 먼저 네. 소개해 주세요. 예. 아, 제 드라마랑. 예, 있고요. 아니 인사해 주세요. 그냥. 아, 네, 안녕하세요. 추영우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한 시간 동안. 잘생기셨네. 예. 우리 그러면 수영이가 한번 인사해요. 그러면 성철 씨가 따라할 거예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조이가 아닌 박수영으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자, 우리 성철 씨. 네, 안녕하세요. 백성철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네. 두 분은 라디오 생방송은 처음이에요? 네. 네. 아, 그렇구나. 긴장이 지금 너무 많이 돼요. 그렇구나.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네. 뭐 좀 해야 되나? 이게 제가 예. 누나고 예. 둘이 이제 동갑이어서 예. 제가 세 살 누나여서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네. 좀 교육하고 있습니다. 와, 우리 6935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성철 씨가 읽어볼까? 네. 네. 과즙상 대표 수영 씨 너무 예뻐요. 그리고 영우 씨랑 성철 씨는 얼굴은 조각만 한데 와, 어깨가 넓어서 완전 멋지네요. 감탄 중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푸는 거예요. 맞아, 우리 수영이는 네. 진짜 과즙상의 대표 얼굴이에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늘 이렇게 촬영 때도 잘 웃고 그래요? 네. 네. 예. 아, 그리고 되게 누나가 웃는 걸 보면은 누나 웃음이 현장 분위기를 다 만들어줬던 거예요. 아, 너무 예쁘잖아요. 아, 예, 진짜 과즙미가 뚝뚝. 예, 과즙미가 뭔가요? 과즙미는 네. 이제 그 누나라고 할 수 있죠. 예. 네. 누나 자체다. 아, 네. 얘들아 긴장하지 마. 네. 정말. 과일의 그 싱그러움이 정말 뚝뚝. 사바나 이하나님이 추영우 씨. 예, 오늘 수영 씨한테 두 분 혼났어요. 분기가 딱 났어요. 그러나 보네. 아니요. 바깥에서 엄청 뭐라 했나 보네. 안 그러면 이렇게 긴장할 수가 없어. 아니 저만큼 다정한 누나가 어디 있어요. 아, 그렇죠. 근데 맞아, 저한테 진짜 왕 누나라서. 그러니까 네, 두 분이 잘못하면 이렇게 수영 씨한테 화살이 가는 거예요. 들어오기 전에 엄청 야단쳤나 보다. 막 이러니까. 아이고, 편안하게. 주은지 씨가. 네, 주은지 님. 와, 세 분의 얼굴 합도 최고네요. 어쩜 이렇게 순하고 싱그러운 배우님들만 모였을까요? 세 분 얼굴에 청춘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 세 분의 얼굴 조합을 봐도 그냥 어쩌다 전원일기가 딱 떠올라. 정말요? 그러니까 너무 순수하고 건강한 그러면서 수줍은 청년에 네. 거기다가 우리 과즙미 뚝뚝 떨어지는 상큼하고 싱그러운 저 수영이까지. 예. 네. 와. 아니 근데 이제 어쩌다 전원일기 네 이게 이게 네. 드라마죠? 네, 드라마예요. 네. 어제 막 따끈따끈하게 공개가 그렇다니. 됐고요. 예. 월, 화, 수 이렇게 1회씩 공개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어제 이제 봤잖아요. 네. 만족해요? 아쉬워요? 아쉽죠. 정말? 우리 최영우 씨냐? 아무래도 아쉬운 게 더 많은데. 예. 아, 이게 왜냐면 저희가 정말 하나하나 다 정성 들여서 찍었거든요. 예, 예. 많은 시간과 체력을 투자해서 찍었는데, 금방금방 지나가니까. 지나가니까. 아쉽더라고요. 맞아. 저 몇 시간 찍었는데,
예. 맞아요. 물 먹는 사이 확 지나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죠. 시험 공부했던 생각이 나죠. 맞아요, 네. 맞아요. 성철 씨는 어때요? 저는 어제 잠깐 나왔어가지고 근데 아. 너무 고생했던 게 보이더라고요. 예, 예. 네. 그렇구나. 아, 그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라 벌써부터 네. 많은 분들이 1회를 보신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유카다 이삼님이 네 드라마 어쩌다 전원일기 어제 공개되자마자 바로 봤습니다. 오. 수영 배우님이 경찰복 입고 있었는데 어찌나 잘 어울리시던지 세상에 이렇게 예쁜 풍경이 또 어디 있을까요? 아이고 있을까요? 아이고. 아 너무 그 현실감이 없는 거 아닌가? 아, 아니에요. 문지연 씨가 문지연 씨 어제 저 어쩌다 전원일기 1회 봤어요. 30분이 너무 짧다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 푸릇푸릇하고 따뜻한 청춘물 보니 마음이 훈훈해지네요. 야 진짜 푸릇푸릇하고 따뜻한 청춘물이구나. 네. 어쩌다 전원일기가 네. 1회 30분 딱 좋네. 네, 미드 폼 드라마여서. 예, 여기 아주 딱 좋아요. 네. 어. 세 편만 후루룩 보내. 맞아요. 그리고 다음 주 또 기다리고. 아니, 찍는데 진짜 오래 걸렸는데 이게 왜 이렇게 후루룩 후루룩 지나가는지. 탄탄히 편집하셨구나.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아까 우리 수영 씨는 이제 여자 순경. 네. 자 그러면 우리 추영 씨는 어떤 역할이에요? 어쩌다 전원일기에서? 저는 서울에서 엘리트 수의사였다가 이제 시골에 내려오게 돼서 가축병원을 운영하게 된 수의사입니다. 너무 잘 어울린다. 아, 진짜요? 어, 너무 잘 어울린다. 아, 감사합니다. 예. 서울에서 이렇게 간 것도 너무 잘 어울려요. 예. 아, 실제로도 동물들 좋아하세요? 아, 동물 지금 강아지 두 마리 키우고 있고요. 아, 그렇구나. 동물들 좋아합니다. 예. 되게. 그렇구나. 네. 우리 성철 씨는? 저는 자영이와 같이 이제 희동리라는 마을에서 예. 나고 자라가지고 인간 희동리라고 할 수 있고 영농 후계자입니다. 아, 그냥 배역이 바뀌면 큰일 날 뻔할 정도로 다 딱딱이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어쩌다 전원일기 네. 전원일기를 못 보고 자란 세대죠? 네. 네. 맞죠. 오. 네 사실. 아, 그 유명한 전원일기 한해도 기억이 안 나는구나. 아 근데 알긴 알아요. 워낙 그치? 유명한 아, 작품이니까.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자라진 않았어요. 네. 그렇죠? 네. 그 99년생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순박한 시골 순경 네. 안자영 네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뭐 홍반 여자 편 홍반장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 시골 희동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을 다 처리하고 그리고 희동리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네. 정말 이 애향심이 그러네. 엄청난 인물이어서 동네 다 알고 네, 동네 거의 오지랖을 다 부리고 다니는 그렇구나. 캐릭터라고 볼 수 있죠. 주로 어떤 일을 해결해요? 아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경찰의 일보다 이제 시골이 배경이다 보니까 반일도 도와드리고 이제 막 어디 동물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예. 바로 제가 수의사님한테 그치, 연락해서 최영 씨한테 연락해서 네, 같이 가서 좀 어르신들의 일들을 많이 도와주는 편이에요. 그렇구나. 와, 그 느낌이 막 굉장히 따뜻하면서 뭔가 코믹한 장면도 많이 나올 것 같고 네. 그렇죠? 네. 우리 성철 씨가 맡은 역할이 이제 회동리에서 희동리에서 네. 나고 자란 토박이 네. 그리고 솔직하고 센스 있는 영앤 핸섬 영농 후계자 이상현 역. 예. 자 그러면 세 분은 어쩌다 전원일기에서 맡은 캐릭터와 네. 본인 실제 캐릭터와의 싱크로율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수영이는 네. 타고난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저는 사실 정말 내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낯가리고 네,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어요. 네. 아, 그래요. 저희가 네. 원래 성격이 네. 아, 그럼 I로 시작해요? 저 INFP입니다. 나랑 똑같은데. 아, 왜요? 나랑 똑같지, 얘들아. 아, 우리 바깥에서 우리 스태프들이 다 해줬거든요. 아, 진짜요? 예, 예. 제가 그거 하기도 싫다고. 예. 아, 우리 그러면 치영 씨는 어때요? 싱크로율이? 저랑 지율이는 찍으면서 많이 비슷해졌어요. 예. 아, 근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아, 감사합니다. 우리 성철 씨는? 저는 한 90% 정도 싱크로율이 맞아 맞아.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역할을 뽑았지? 저희도 신기해요. 저희도. 네. 그러니까 감독님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연기자를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
좀 새로운 얼굴들이어서 감독님께서도 처음으로 가장 어린 나이 때의 배우들과 작업하시는 거고 좀 도전하는 의미도 컸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근데 정말 일도 과장 없이 어쩌다 전원일기가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 느낌이 와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씨 좋겠네. 너무 딱인데. 와, 1104님. 예. 이렇게 생방송 때 떨고 긴장하는 배우분들 신선하네요. 화정 DJ님이랑 수영 씨가 있으니까 두 분 편하게 방송하세요. 입도 못 대고 할 때마다 후덜덜 떠는 게 느껴져요. 몸 좀 풀고 시작하세요. 그래, 몸 좀 풀어. 그래. 수영아 바깥에서 하고 왔었어야지. 얘들아. 와, 그래도 우리 수영 씨가 누나잖아요. 네. 누나가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아, 좋은 말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네, 막 저희한테 이제 안약도 챙겨주고 네. 네, 되게 먹을 것도 틈틈이 챙겨주고. 아, 네. 뭐 먹었어요 구체적으로? 어, 누나가 이제 네. 먹다가 남긴 네. 아. 우리 성철 씨는 여름에 촬영했잖아요. 네네. 뭐 힘든 거 없었어요? 어 많이 덥고 막 더운 건 물론이고 예. 이제 벌레 아 벌레 네. 제가 벌레를 싫어해가지고 예. 근데 아름다운 풍경이 또 이제 예. 지금 내가 계속 어떻게 마무리를 하나 계속 봤어. 근데 네. 지금 손짓 다 사용하면서 촬영지가 어디였었어요? 어, 주로 경북에서 다 찍었고요. 어, 같은 경북이어도 정말 어, 네. 이동 시간이 기본 한두 시간이 그럼요, 걸리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아, 이동 시간만 해도 거의 촬영한 시간에 반은 잡아먹는 맞아요. 것 같은데 이게 30분 만에 훅 끝나니까 그래서 더 뭐지 싶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어디지? 하여튼 6시간을 가서 네. 2시간을 기다리고 오 마이 갓. 한 15분 찍고 아. 다시 6시간 걸려서 오고 아. 화면에는 그냥 이렇게 딱 그냥 훅 지나가잖아. 네. 그런 거는 정말 맞아요. 연기자 외에는 생각 상상을 못하죠. 네, 저희도 다 예. 그랬어요. 네. 아이고 목격담이 하나 왔네. 어. 우리 3915님이. 아, 3915님. 어쩌다 전원일기 촬영제 있는 식당입니다. 영우 배우님이 오셔서 점심 드시고 가셨는데 너무 잘생기셔서 깜짝 놀랐어요. 오. 감사합니다. 우리 최영우 씨를 알아보셨네요. 아, 어. 그러게요. 예. 그 아마 이제 이 촬영을 하고 있다는 스태프들이 다 있으니까 네. 그쫙 그래서 알아보시지 않았을까? 어 이제 어떡하나 이 드라마 어쩌다 전원일기 이제 쫙 이제 네. 되면 네. 길거리 못 지나다니실 것 같은데 그랬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못 지나다니면? 아 예. 저는 알아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예. 자, 이 그림 씨가 네, 제작 발표회에서 수영 씨가 어쩌다 전원일기 촬영하느라 27살 여름을 다 바쳤다라고 했잖아요. 올 여름 유독 비도 많이 오고 습하고 더웠는데 촬영 내내 제복을 입고 있어야 해서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오, 제복이 너무 덥잖아. 와, 세상 저희 이제 경찰분들이 얼마나 예, 고생하시는지도 맞아요. 느껴졌고 진짜 더울 때는 이 그 경찰 이 조끼 모양대로 예. 땀띠가 났어요. 등에. 와, 그래서 와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근데 수영 씨가 맡은 역할이 순경이라 네. 또 극중 남자 배우들을 제압하는 씬 때문에 액션도 많이 액션 연습도 많이 했다고. 어, 아 사실 이 친구들을 제압하는 씬은 많지 않았고 이제 도둑이나 뭐 이런 일들을 할 때 액션이 좀 필요해서 예. 액션 스쿨을 좀 갔었어요. 헉, 그렇구나. 네. 그 더운데 제복에 또 액션까지. 그러니까요. 세상. 아, 진짜 네. 27살 여름을 다 바쳤네요. 그럼, 네. 맨날 멍투성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꽃길입니다. 예. 네. 계속 이제 방송 보면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 것 같고 뭐 이 어쩌다 전원일기가 워낙 유명한 네. 거죠? 예. 네. 원래 웹툰이 네. 어쩌다가 전원일기라고 원래 되게 유명한 작품이었어서 예. 유명한 이 웹툰의 해가 되지 않기 위해 저희 가 많이 노력했습니다. 어쩌다가 전원일기. 네. 예, 이거는 어쩌다 전원일기. 맞아요. 네. 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가 하나 뺐네. 네. 예.
자, 우리 아이디 민트님, 네. 우리 백상철 씨가 네. 네. 드라마 포스터가 인상적이네요. 아마 세 분도 경운기 처음 타보셨을 것 같은데 승차감 어떤가요? 드라마 배경이 시골이니까 촬영하다가 새참도 묻고 그랬나요? 예, 지금 포스터 아마 보라 보시는 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와, 네. 동화책 같다, 동화책. 그쵸? 네. 파란 하늘에 그냥 옆에 그냥 싱그러운 저거 막 뭐야 논밭 막 이런 거에 네 맞아요 예, 경운기를 타고 네. 크, 그림이네요 그림 네. 강아지 너무 귀엽잖아요 아우 그러니까 포스터 보고 예. 어떤 분이 원래 원작에는 자영이랑 지율이랑 룽지 강아지만 있는데 예. 이게 드라마로 나오다 보니까 다시 찍었잖아요 예, 예. 이제 룽지를 전주 알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룽지가 강아지잖아 네 예. 그러니까 원작엔 제가 없고 없으니까 원작의 강아지가 넘 줄 알고 누룽지 누룽지 아니까 룽지 룽지 하니까 이렇게 했나 보다 아이고 이쁘네요 우리 또 최용 씨는 수의사답게 룽지를 안고 예. 룽지가 말 잘 들었어요? 저렇게 포스터 찍을 때? 아, 룽지 너무 말 잘 듣고 예. 귀엽죠. 근데 생각보다 무거워요. 크다 크다. 예. 예. 아이고 정말 요 계절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그쵸? 네 맞아요. 예. 딱 여름. 네. 아 근데 또 여름에 찍은 거 여름에 보면 더운데 이렇게 딱 이제 요즘 네. 이제 날씨가 네, 예. 이제 가을이 코앞이니까 너무 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 7323님이 성철? 네. 예. 성철님은 극 중에서 수영님 짝사랑했다고 짝사랑한 역할이잖아요. 네. 한 번도 짝사랑을 해본 적 없어서 이번 드라마를 찍으며 짝사랑 감정을 처음 알았다고 들었는데 그럼 아직도 수영님 봐도 심장이 떨리고 설레나요? 어때요? 짝사랑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예, 그냥 예. 그냥 내가 저 친구 좋아하는데 그 친구도 나를 너무 좋아했어. 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네. 네.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네. 그랬구나. 와. 야. 그럼 어떻게 연기했나? 짝사랑의 마음을.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싱크율이 90%예요. 예, 예. 이런 감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촬영하다 보니까 생기더라고요. 그 드라마 안에서도 백성철이 수영이를 보면 그냥 덤덤했구나 처음엔. 네. 근데 점점 이제 좋은 거구나. 네, 몰입하다 보니까. 예예예. 예, 예. 와. 정말 우리 백성철 씨 연기 보고 싶은데요. 아니 너무 잘했을 네. 것 같아. 그 순수하고 약간 뭐지 막 이러는데 눈빛이 다예요. 그러니까 눈빛이 뭔가 이렇게 아껴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은 그런 눈빛을 사실 배우는 눈빛이 다 하는 거잖아요. 네. 이야 좋겠네. 지금 혹시 이 방송 어머님이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네. 네. 엄마한테 한 말씀. 엄마,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면 또 어머 지금 엄마 아빠한테 하트도 날리고 그러니까 우리 성철 씨가 네. 처음에는 좀 낯을 가리는데 친하면 네.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아요. 네, 낯가림 좀 심해요. 네. 네. 그래도 엄마 아빠 보기 하트 다시 한번 날리세요. 9012님이 이제 긴장 좀 풀렸나요? 백성철 씨는 이제 말을 좀 술술 잘하시네요. 파이팅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영어 하나 남았다. 자, 뭐 촬영하는 동안 레드벨벳 노래 많이 들었겠어요. 억지로라도. 저희 스태프들도 많이 듣고. 억지로? 아니요. 워낙 좋아했어서. 좋아요. 그럼 이제 조이 안녕 듣고 잠시 후 4부에서도 드라마 어쩌다 전원이에게 새 배우 박수영, 추영우, 백성철 씨와 함께합니다. 뭐 혹시라도 궁금한 질문, 혹시라도 미담이 있다면 없겠죠? 미담. 혹시라도 어디서 보셨다면 생생한 없어서. 목격담. 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예요. 고릴라 메시지는 무료고요. 자 조이의 안녕.
맞아 누나 속을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을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최화점의 파워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드라마 어쩌다 전원일기에 아 그야말로 너무 아름답고 싱그러운 새 배우들 박수영, 추영우, 백성철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6783님이 네, 우리 딸이 요즘 안녕을 배우고 있는 아기인데 방금 노래를 듣더니 가르쳐도 안 하던 안녕을 하네요. 안녕! 아, 동영상을 안녕. 못 찍어서 너무 아쉬워요. 앞으로 조이의 안녕을 자주 들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와, 이 동영상 다시 찍으시라고 안녕을 다시 한번 들려드릴 수도 없고 한 소절만. 외로운 날들이여 모두 다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이제 아기가 이러는 거 아니야? 어, 귀엽겠다. 강성진 씨가 우리 영 씨 세 분 다 오늘 하늘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환한 비주얼을 가지셨네요. 추영우 배우님 부조개 싫어하인가요? 아 우리 영우 씨가 추영 씨 부조개가 들어가 있네. 그렇죠. 예, 한번 클로즈업 해볼까요? 쭉 아, 예. 저희 부조개 제대로 보여드려요. 그래 이쪽으로. 어쪽에 있죠? 그쪽에 양쪽 다 있는데 그쪽에 예예 예. 한번 웃어보세요. 아 예. 왜 그 이서진 씨도 보조개가 아주 예쁘잖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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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닮았다는 말 예전에 한번 들어봤다. 아, 그랬구나. 예. 이서진 씨 뒤를 잇는 보조개. 예. 최영 씨. 네. 김한혜 씨가 네. 영우 씨도 이번에 맡은 역할이 수의사라고 동물에 관한 공부도 다시 네. 수의사라서 네. 자 영호 씨도 이번에 맡은 역할이 수의사라서 동물에 관한 공부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촬영하면서 여러 동물들을 만났을 것 같은데 어떤 촬영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아무래도 이제 수의사니까 여러 가지 동물 근데 이제 또 시골에서는 강아지뿐만 아니라 뭐 네. 돼지, 소 뭐 이렇지 네. 않을까요? 예, 뭐 네. 에피소드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예.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은 이제 뒤에 중요한 사건들이 정말 많아요. 아, 그래서 다 같이 그래서 스포를 할 수가 없구나. 네, 그래서 예. 뒤에서 확인해 주시면 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 앞에 부분에 소개된 것 중에 기억에 남았던 거는 아무래도 흑돼지 축사가 예, 예. 아니었나? 그런 데서 정말 이렇게 또 돼지도 만지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오늘 이제 방송되는 그 회차에 이제 저희와 돼지 축사에 가는 씬이 나오는데요.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약간 이게 뭐지? 싶은. 정말. 네. 오, 볼게요. 네. 이 연주 씨가 네. 저희 아빠도 농사를 지으셔서 극중 영농 후계자 역할로 나오는 백성철 씨께 궁금하네요. 농사 짓는 촬영하실 때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저는 복숭아 농사를 짓는데 예. 복숭아를 좋아는 하지만 직접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서 막상 가보니까 털이 예, 많이 날리더라고요. 예, 예, 예. 네. 예. 그래가지고 영우도 많이 고생을 했고 맞아요. 네. 고생했던 게 기억이 나. 그렇구나. 우리가 맛있게 먹을 줄만 알았지. 네. 예. 원래 그래서 복숭아 털 알러지 있는 분들 네. 계시잖아요. 네. 그건 없었고. 아, 저 있었습니다. 아이고 네. 그럼 어떻게? 몰랐는데 예. 촬영하다가 알았어요. 하다가 처음 알았어요. 저희가 생각보다 이렇게 복숭아 털을 피부에 댈 일이 별로 그치, 없더라고요. 그치, 그치.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막 뻘겋게. 네. 네. 그래도 여전히 복숭아는 맛있죠? 아 먹는 건 너무 좋죠. 아 먹는 건 너무 좋고. 우리 성철 씨는 그게 다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네. 농사는 복숭아 농사밖에 안 했죠. 그랬구나. 네. 아 그 경운기를 처음 몰아봤는데. 아 그래 경운기 어떻게 잘 몰았어요?
경운기 운전면허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어 그럼 네. 잘 쉽게 그래도. 근데 다르더라고요. 너무 네. 다르구나. 네. 오래 걸렸어요 또 경운기 신데도 네. 그래서. 그것도 막 능숙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 누나를 태우고 아. 신을 찍어야 되는. 제가 도와줬어요. 아 정말. 자꾸 기어를 잘못 넣더라고요. 드라이브에 넣어야 되는데 자꾸 애네 나가지고. 형님의 낯선. 예. 아 운전면허 있으시다면서. 조작이 아예 달라요. 예. 네, 완전. 네. 달라도 뒤에 놓을 건 뒤에 그러니까. 나야지. 그러니까. 너가 잘못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아까 셋이서 경운기 앞에 경운기 네. 위에서 찍은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뭐 나중에는 뭐 너무 능숙하게 잘했겠네. 네, 다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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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열심히. 아, 이지연 씨가. 네, 요즘 추석을 앞두고 볼 드라마가 너무 많아져서 행복하네요. 어쩌다 전원일기, 뭔가 추억의 드라마 전원일기도 생각나고 이 드라마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관전 포인트로 매력 어필해주세요. 와, 질문들이. 네. 예. 자, 이 드라마의 가장 큰 장점? 가장 큰 장점은 일단 힐링? 힐링이고 눈이 편안하고 이 사람과 사람 간에 꾸밈 없는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 그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세 분이 네. 그 화면에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삼각관계가 또 있거든요. 아~ 그 안에서 우리 성철이 화나면 무서울 텐데. 최영우 씨는 극 중에서 좀 어떤 성격이에요? 좀 까칠한 지우리가요? 아니면 좀 냉정한? 지우리는 좀 자기 이렇게 바운더리가 있어서 그 바운더리 바깥의 사람들한테 좀 까칠한. 에이. 근데 안에 있는 동물들이나 본인 이제 할아버지나 예. 그런 사람들한테는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차도남이네. 네, 네. 맞아요. 그런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오해도 많겠네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또 재미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구나. 네. 아까 스튜디오 맨 처음 들어왔을 때 표정처럼. 네. 예. 아니 원래 되게 여리고 예. 되게 애교도 많은 성격인데 지금. 긴장을 그만해. 뚝딱이 모드예요. 뚝딱이 모드. 뚝딱이 모드. 네. 자, 커피 연경님이. 네. 어쩌다 전원일기 배경이 로네이가 됐었겠네요. 세 분 정말 키도 크고 헌칠하니 모델 같아요. 세 분도 전원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 어쩌다 전원일기가 정말 네. 로네이가 됐어요. 아. 우리 백성철 씨는 모델 일도 하셨다면서요. 네. 근데 다들 키가 예. 크셔가지고 우리 성철 씨는 키가 어떻게 돼요? 전 85입니다. 영우 씨는? 저도 비슷합니다. 오 수영이는? 전 67이에요. 오 목양? 네. 다들 헌채 그냥 꽁충꽁충 다녔겠네. 안 먹었어. 와 어때요? 전원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나요? 너무 고생하셔서. 네 원래는 예. 있었는데. 아 근데 진짜 힘들다가도 예. 그냥 눈 뜨면 너무 그림 같은 배경이 펼쳐져 있으니까 아 이 와중에 또 예쁘네 하면 이 말을 달고 예. 촬영을 했었는데 저희 셋이 매번 하는 말이 시골보다는 우리는 도시가 더 맞지 않나. 그래요 진짜 로망이 있었다가 이번에 촬영 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네. 진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숭아 하나를 먹어도 그렇잖아요 그냥 그렇게 편하게 먹을 줄 알았는데 네. 그 농사 지시는 분들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요 새삼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 이 와중인데 너무 아름답구나 맞아요. 또 이런 전원의 생활이 밤에는 있고. 별이 진짜 밤하늘에 수놓아요 그러니까 0801님이 우리 영우 씨 드라마 첫회 엔딩 때 물속에서 헤엄치는 조이 씨 반짝반짝 빛나고 너무 예뻤어요. 평소에 좋아하는 운동 있을까요? 수영 원래 잘했어요. 아 이게 그날 이제 산 속에 있는 계곡이었고요. 그다음에 산이 또 이제 밤에 춥잖아요. 새벽에. 춥지. 근데 물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차가워서 깜짝 놀랐어요. 손 담궈놓고. 근데 이제 누나가
총 한 서너 시간을 물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네. 정말 낮엔 그렇게 덥고 밤에 물이 너무 춥고. 네, 그래서 처음엔 좀 만만하게 봤었어요. 그러니까 낮에 그 계곡 물이 너무 더우니까 시원하게 느껴지고 실제로 그 놀러 오신 분들도 많아서 예. 아 이따가 물에 들어가야지 했는데 밤이 되니까 이게 차원이 다르게 차갑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수영을 못해요. 물을 그 다 발이 안 닿는 곳을 무서워해서 예. 어떻게 보면 좀 제 자신과의 계속된 싸움이었는데 그래 해냈네. 아 해냈지만 서너 시간을 그 안에 있었는데 예. 그 나온 그 장면에 1분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3초 정도.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요. 진짜 3, 4시간을 찍었는데 진짜 나의 모든 걸 걸고 찍었는데 3초. 예, 3초. 가장 예쁜 부분만 3초. 네. 예. 그럼 우리 수영이는 어떤 운동을 좋아해요? 저는 사실 운동을 엄청 좋아하지 않고 정말 살기 위해 억지로 운동하는 타입이어서 필라테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숙연해지지. 아니 싫을 수 있거든. 네. 그렇잖아요. 너무 예. 싫어요. 우리 영우 씨는 어떤 운동 좋아해요? 운동이요? 예. 운동은 워낙 전 땀 흘리는 걸 좋아해서 예. 계절도 여름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운동은 다 좋아하는데 그래도 좀 요즘에 취미 붙이고 있는 건 복싱이. 아, 예. 성철 씨는? 네. 예.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데 예. 뭐 딱히 하진 네. 않아요. 네. 왜 이렇게 웃기지? 너무 웃긴데. 근데 어깨는 제일 딱 벌어져. 그러니까. 진짜 타고 나셨네. 체형은 누구 닮으셨어요? 아빠가 그렇게 딱 벌어지셨나? 아버지가 옛날부터 마르셨는데. 예. 체형이 체격이 네. 너무 좋으세요? 네. 예. 아빠 사랑해 한번 해요. 아빠 덕이니까. 아빠. 하트는 있지 않고. 아니 아빠한테 말할 때가 제일 진실해. 완전히 몸까지 돌리고 양손가락으로 하트 날리고. 아 사구 이고님이. 네. 다들 운동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파이팅 하세요. 아 근데 저랑 성철이는 예. 영우만큼 운동을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영우는 진짜 운동을 좋아해서 너무 힘든 스케줄 와중에도 운동을 하고 오더라고요. 하고 오면은 다 펌핑돼 있어요. 막 핏줄이 다 막 피어나올 것처럼. 거기다가 또 치영 씨는 또 여름을 너무 좋아한다면서. 아, 예, 그러니까 땀 흘리는 예. 것도 좋고. 근데 운동을 해야지 더 덜 예. 피곤하더라고. 누나가 중간 중간 저희가 이제 계속 서 있고 막 예. 불편한 신발 신고 있으니까 어디 아플 때마다 스트레칭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예예. 이것저. 맞아. 기억이 납니다. 이 아름 씨가. 네, 7살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 우리 딸이 레드벨벳 조이를 너무 좋아해서 저도 레드벨벳의 노래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오늘은 조이가 아니라 배우 박수영 씨네요. 우리 딸은 아직도 옆에서 꽃가루를 날려 이거 엄청 따라하고 있어요. 끝까지 좀 더 해주세요. 꽃가루를 날려 복죽을 더 크게 터트려. 그래요. 레드벨벳 Feel My Rhythm에서 수영 씨 파트가 엄청 화제가 됐잖아요. 네. 이 파트만 정말 수십 번 부르지 않았어요? 수십 번이 아니고 수백 번, 수천 번. 수천 번 했죠. 주변 동료들도 많이 따라하고. 네, 정말 예, 감사하게 예. 많이 따라해 주셔가지고.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화제가 될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추정우 씨가 추영호 배우님도 노래 잘하는데. 제 동생인데. 그러니까. 아 정말? 저한테 제 친동생이에요. 동생. 어머. 저한테 지금 노래를 시키는데. 그러니까. 어쩐지 나는 이게 추 씨가 맞나 그랬어요. 예. 제 친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추정우 씨가 추영호 배우 아니, 최고예요 막 이런 거 너무 하고. 남처럼 쓴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냥 제가 노래 부르는 게 골탕 예. 먹이고 싶었던 게 아닐까. 추영호 배우님도 노래 잘하던데 꽃가루 네. 파트 안 되나요? 자 이건 동생이 한 거야. 해야지. 해보겠습니다. 예. 자 꽃가루를 날 알려주세요. 시작. 꽃가루를 날려 복죽을 더 크게 터뜨려. 오
구체적인데. 어, 맞나요 이거? 맞아요. 자, 추승희 씨도 가족이에요? 맞아? 가족이야? 저희 아버지세요. 아버님. 자, 볼게요. 자, 추승희 님이 주영우 배우님 드라마 학교 201 라방 하실 때 보니까 노래 잘하는데 주인님과 트위터도 어울릴 것 같아요. 영상 편지는 제가 와. 썼어야 됐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 이따가 제가 최영우 씨한테 시키려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너무나 성철 씨한테만 아빠 엄마 얘기해서 아니 그러니까 야 근데 집안이 굉장히 화목해. 그러니까요. 예. 아니 모른 척. 노래는 잘하나 보네. 가족들이 이렇게 나서서. 이거는 이 성 때문에 예. 저희 아버지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 근데 최영우 배우님. 예. 이렇게 가족들이 강추하는 거 보니까 노래를 엄청 잘하나 보네.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그럼 동생하고 아빠가 우리 최영우 씨 망신 주려고 이랬다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듀엣, 뭐 두 분 듀엣. 뭐가 있어요? 한 소절이라도 듀엣. 오, 미리 알았으면 준비했을 텐데. 아 그러면 조금 준비하고 계세요. 이따 광고 나가고 나서 네. 회의 거쳐서. 네. 아 우리 그러면 아버님이랑 네. 동생분이 이렇게 문자 주셨으니까 자 엄마 아빠 사랑해 한번 하세요. 자 단독으로 커트 드릴게요. 자 쭉. 네. 엄마 아빠 예 지금 몇 시?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내 노래 뭐야? 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우한테도 그래 정우야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사랑해. 와 너무 따뜻하다. 예 근데 노래 잘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형이랑 아드님 노래하기 위해 노래 시키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네. 네 하여튼 광고 들으시는 동안 네. 두 분이 듀엣곡을 좀 정해보도록 할게요. 자 광고 듣고요. 네. 이 경민 씨가 출시 가족의 대박입니다. 다음엔 가족 드라마 주인공으로 가자 하셨어요. 덕분에. 예. 자, 우리 짧게 예 좀 예 한 두 소절 정도만. 네. 네. 자, 네. 아버님 들으세요. 수영 아니 저기 정우 씨 들으세요. 네. 자, 큐 시작. 좋을 텐데. 야. 시작. 좋을 텐데.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 내게 너뿐인 걸 네가 알았으면 좋을 텐데. 목소리 감미롭네. 예. 와, 아니 근데 우리 백성철 씨 어머님 아버님은 문자 안 보내시고. 네. 엄마. 엄마. 이 사도훈 씨가 세 분 나오시니 눈호강 합니다. 저기 계좌 좀 불러주세요. 눈호강값 입금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계좌는요. 와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어쩌다 전원일기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마다 공개된다고요. 어제 첫 방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제 그 넷땡 예, 네. 또 카땡 네 깨톡TV랑 예. 땡플릭스에 각각 오늘 저녁 7시 9시에 업로드 됩니다. 넷플땡이 아니라 땡플릭스구나. 네. 네. 자. 다 말했네. 자, 세 분 오늘 최파트 함께한 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네. 저랑 일단 MBTI가 INFP로 그러니까. 같잖아요. 그래서 뭔가 통했나 봐요. 우리 영훈 씨는? 네, 네. 행복했습니다. 네. 네. 지금 식은땀이 막. 우리 성철 씨는? 아 너무 네. 긴장을 많이 해서. 예.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예.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아 너무너무 기대가 되네요. 자 드라마 어쩌다 전원일기 오늘 새 배우 박수영 씨, 최영우 씨, 백성철 씨 너무 반가웠고요. 자 우리 끝곡으로는 조이의 좋을 텐데. 방금 부른 거. 했네. 이거 했네. 네 리메이크 한번 했었어요. 그렇구나. 네. 예. 조이의 좋을 텐데 들으면서 세 분하고 인사할게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어쩌다 전원일기 파이팅 네. 한번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어쩌다 전원일기 파이팅.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에러.